안녕하세요, 자석씨입니다. 저번에 케이스 리뷰에서는 프랙탈 디자인의 디파인 R5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디파인 R5의 동생격인 디파인 S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표준 ATX를 지원하는 미드타워이고, 기존 R5의 강점이었던 넓은 확장성을 그대로 가져온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현재 10만원 정도로 3R 시스템의 T200 발키리, NGXT의 S340 케이스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른 케이스들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케이스 디자인은 평범하게 볼 수 있는 프랙탈 디자인의 외형입니다. 전면엔 알루미늄 재질의 패널이 있고, 측면 패널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디파인 S의 경우 윈도우 버전과 논 윈도우, 즉 윈도우가 없는 버전이 있습니다. 윈도우 버전의 경우 측면 윈도우가 있어 튜닝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패널에 차음제가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논 윈도우 버전은 윈도우 대신 차음제가 부착되어 있어 저소음을 중시하신다면 디파인 S 논 윈도우 버전을, 튜닝을 중시하신다면 윈도우 버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전면 도어를 열면 바로 먼지 필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지 필터는 당연히 자석이 있어서 탈부착이 용이하고, 하단엔 후면에서 탈착할 수 있는 파워서플라이용 먼지 필터가 있습니다. 디파인 R5처럼 전면에서 먼지 필터를 탈착할 수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습니다. 상단엔 오디오 잭, 전원 버튼, USB 3.0 포트 두 개로 구성된 IO 포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USB 포트가 두 개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디파인 R5와 동일하게 모듈벤트 팬 커버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구성에 따라 팬 커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디파인 R5와 동일한 팬 커버로, 원하지 않은 공간은 팬 커버로 가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팬 커버를 제거하면 먼지 필터가 없기 때문에 상단에 쿨링 팬 혹은 라디에이터를 장착할 경우 남는 공간에 먼지가 들어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과 컨셉은 디파인 R5와 흡사해 보이는데, 과연 뭐가 다른 것인가를 알아보려면 내부를 바로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파인 S는 크기를 줄이고 확장성을 크기에 비해 늘리기 위해서 하드베이와 ODD베이를 과감히 제거하고, 후면에 핸드스크류 탈착식 하드베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오는 이점은 전면과 상단에 3열 라디에이터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수명 시스템 구성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지만, 하드베이가 없기 때문에 총 5개의 드라이브를 장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드라이브를 많이 사용하는 유저라면 디파인 S보다 디파인 R5가 더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케이스엔 기본적으로 140mm 쿨링팬 2개가 기본 제공됩니다. 하나는 전면에, 다른 하나는 후면 배기용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면에 쿨링팬 하나가 더 기본 제공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후면엔 재사용이 가능한 벨크로 타이가 3개나 있기 때문에 굳이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전리가 가능하고, 핸드스크류 탈착식 3.5인치 하드베이 3개, 그리고 CPU 커팅홀 하단에 위치하는 2.5인치 SSD 베이 2개가 있습니다. 모든 스토리지를 선정리 공간에 장착해야 하기 때문에 선정리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뒤편에 20에서 40mm에 달하는 이어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케이블도 손쉽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벨크로 타이가 3개나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케이블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역시 벨크로 타이에서 오는 이점이죠. 엄지척 드리겠습니다. 디파인 S는 디파인 R5와 같이 케이스의 세로 길이는 높지 않지만 가로 길이가 매우 넓기 때문에 CPU 쿨러는 최대 180mm까지 장착이 가능하며, 그래픽카드는 최대 425mm까지 가능합니다. 애초에 하드베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긴 그래픽카드도 장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당연히 전면에 라디에이터를 장착한다면 그래픽카드 수납 공간은 줄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GTX 타이탄 같은 그래픽카드는 전혀 문제없이 장착이 가능합니다. 선정리 고무홀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케이블을 수납할 수 있고, 거기에 메인보드 트레이가 약간 각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약간 역동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케이스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상단에 라디에이터를 장착할 경우 후면 140mm 배기팬과 메인보드에 간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변수를 감수하려면 전면에 장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스토리지가 케이스를 결정짓는 첫 번째 중요 요소가 아니라면, 디파인 S가 선사하는 효율적인 공간 활용에 대해 충분히 마음에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디자인과 기본적인 기능은 디파인 R5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스토리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유저라면 굳이 디파인 R5를 고를 필요 없이 바로 디파인 S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번에 디파인 R5와 이번 디파인 S를 리뷰하면서 느낀 점은, 모듈형 팬 커버는 정말 다른 케이스들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최고의 장점으로 보이네요. 상단에 쿨링팬을 장착할 수 있는 동시에 필요없는 공간은 팬커버로 닫으면 그만이죠. 여기까지 프랙탈 디자인의 디파인 S 케이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